잠깐만. 아이고. 엄마 찾아와서. 아이고, 세상에. 나비도 왔나? 아이고, 내 새끼들. 엄마 찾아. 입구까지 왔어? 응? 입구까지 와서 나비야. 우리 나비, 입구까지 와서? 응? 응? 입구까지 와서. 아이고, 밥 달라고 입구까지 왔나? 저 밥자리 엄마 갈 긴데, 하러 와서. 가자. 가자, 밥자리. 밥자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흰둥이는 어디서 앙앙 샀노? 어디서? 응? 어딘가 뭐안 보이는데? 안 보여. 뚱아, 아이고, 까미 때문에 지금, 응? 엄마 밥 줄게, 가만히 있어봐. 까미 때문에. 저놈은 까미 저기, 응? 왼수다, 그자. 우리 흰둥이한테는. 우리 흰둥이는 또 사람만 주면 안 먹지? 안 먹지? 응? 아나? 사람만 주면 안 먹는데, 응?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쪼려 달라고. 엄마한테 뛰어와서. 응? 내놔라고. 응? 안 하나. 가지 않아. 쪼려, 쪼려. 쪼려 안 하나. 이거 달라고. 가자, 가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밥그릇에. 똥아. 아이고, 새끼. 그거 흘리더나. 엄마 눈이 안 좋아하는 게네. 흘린 것도 모른다. 하여튼, 사람만 주면 안 먹어요. 응? 까미하고 나비는 밥자리 가서 먹어. 흰둥이 딱 벼르고 있다. 안 먹고. 엄마 저 산에도 애들도 밥 주러 가니.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나비야, 니 밥자리 가서 먹어. 까미하고 빨리. 또 흰둥이 밥 먹는데 봐라. 으르릉, 으르릉, 그러지? 편하게 먹어, 편안하게. 자, 저 엄마가 저 나비하고 까미하고 안 보이고로 딱 숨가줄게. 편안하게 먹어, 응? 제일 손가락 아픈 게 우리 흰둥이다. 아이고. 우리 흰둥이 먹는 거 보면은, 응? 엄마가 안심이 딱 놓인다고, 엄마. 응? 아이, 뭐라, 이거 또 이승계네. 알았지? 집에 까미하고 나비는 밥자리 안 간다. 봐라. 엄마랑 같이 가려고. 엄마 지금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데, 저 봐라. 먹고 있어. 천천히 먹어. 엄마가 막 봐줄게. 까마. 깨미가 냄새를 맡고. 얼른 먹어. 더 줄게. 밥자리도 또 내가 와야. 응. 입이 고급이 돼가고. 응? 깨미가요. 먹어 빨리. 나비도 이리 와. 나비 이리 와.
나비도 먹어. 나비도 얼른 먹어. 아이고, 왜 잘 먹냐? 응? 싸우지 말고 먹고 있어. 응? 나비하고 까미하고 흰둥이는 먹고 있어. 엄마 복돌이하고 씩씩이하고 행복이하고 누룽이하고 사랑이하고 엄마 저 산에 밥 주고 올게. 알았지? 뚱아, 밥 먹었잖아. 밥 먹었는데 왜? 따라가려고? 밥 먹었는데 따라가려고? 어디 따라갈 끼고? 응? 저 밥자리 가, 또 배고프면. 밥자리 가면 쭈루랑 또 나눴다 가서 먹어, 뚱아. 엄마 따라오면 안 돼. 엄마 밥 배달하는 가방 봐. 나 냄새 봐도. 밥자리 청소를 해놔니 이렇게 깨끗하다. 아유, 사랑이니. 사랑이. 아유, 우리 사랑이. 밖으로 한 끼 피었나? 사랑이 궁디치 끼들고, 응? 얼른 먹어. 밥 먹는데, 알았다. 얼른 먹어, 얼른. 맛있지? 응? 응? 맛있지? 먹어. 차키로 나온나? 이리 온나? 엄마 따라가면 안 돼? 하, 내 못 살아, 내가. 거기 있어? 엄마야, 이리 와, 이리 와, 안아, 안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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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안 물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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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이리와. 이리와. 안아, 응? 안아, 안아. 어서. 꼼짝을 안 해. 저기 밥자리 영역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새끼가. 새끼인가, 이하 새끼인가, 뭐가, 쪼매는 게 한 마리 후다닥닥 하더만은, 얘가 겁을 먹고 지금, 제가 밥만 나는데, 얘 자세히 한 보면은, 얘가 조금 어머스럽네. 어머스럽고 좀 아픈 것 같아요. 아유, 이 밥자리 영역을 따라왔긴 왔는데, 먹어? 응? 알았지? 여기다 밥 나눌게. 어쩌든지 여기는 밥 걱정 안 해도 돼. 먹어라. 알았지? 아픈 것 같네. 아가 꼼짝도 안 해. 아, 걱정이네. 새끼 찾아올게. 네 새끼인가 누구 새끼인가 모르겠는데 찾아올게. 밥 먹고 있어. 애들이 어디서 밥만 밥만 나놓고, 이 늦은 밤에도 애들이 없어가지고, 밥만 군데군데, 군데군데, 밥만 군데군데 나놓고, 다른 데도 밥 주고 가야 되니까는, 파닥파닥 움직여야 되니까, 아휴, 어머스러운 또 길냥이, 아휴, 걱정되네. 뻐꾸기가 울어, 뻐꾸기가 울어, 뻐꾹, 뻐꾹. 아, 엄마야, 행복에 와서 먹었나, 누룽에 와서 먹었나, 여기에 제가 밥자리에다가,
쭈루를 나눴는데 쭈루하고 사루를 이렇게 먹고 갔네. 아, 애들을 못 만나서 제가 밥 다리다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밥을 주다가 애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항상 행복이가 내려와서 저기에 항상 저기 있어. 지로폴 저기 산에 저기 앉아 있거든. 요 나무에 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나무에 항상 행복이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행복이도 없고 삼색이하고 삼색이 새끼도 없고. 아, 오늘은 천상 밥만 두고 가야 되는데 밥만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아쉬워서 애들을 자꾸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만나고 갈란가 싶어서. 정말 애들 밥 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보고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진달래도 보고 애들 밥 주면서 진달래도 보고 진짜 일석이조. 그 새끼가 이렇게 이쪽으로 뛰어가던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새끼가 저 낯선 낙인 새끼인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새끼가 이쪽으로 산 쪽으로 뛰어가던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정말 길랑이 밥 주면서 이런 꽃 이렇게 자연의 환경도 보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 근데 제가 낯설어서 제가 없으니까는 밥을 먹네. 아,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고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지알룡 뭉치도 보고. 나 이래 애들이 야산으로 이렇게 야산에 다 오늘은 애들을 다 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발길이 안타깝고 조금 그렇네. 애들을 보고 가면은 마음이 놓이는데 눈에 이렇게 보고 가면 마음이 놓이는데 안 보고 가면은 발걸음이 아픈 다리가 더 아파요. 이상하게 아픈 다리가 더 아프고 갑자기 눈물이 찡하네. 눈물도 찡하고. 그래서 낯선 아이가 영역 자리를 냄새를 맡고 밥을 군데군데 이렇게 아이들 먹으라고 내가 여유분을 더 두고 가거든. 여기는 산이라서 여유분을 더 두고 이렇게 이 전실에 이 저기 여기 산이 억수로 깊은 산이거든. 올라가면은 깊은 산이라서 애들 저 공원에 애들까지 밖까지 다 두고 가니까 애들을 못 보고 가는 이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저 엄마 허전하이. 요즘에 제가 다시 경련기가 왔는가 우울증이 다시 왔는가 이상하게 조금 뭔가 그리웠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 좀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먹고 떠먹은 대로 안 돼서 그러는가. 정말 뭐가 사는 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조금 머리가 조금 복잡하고 조금 그래 엄마.